골든러 초등 3학년 단어 마스터. 안녕하세요. 골든러 쌤이에요. 우리는 더 세미스트리 딕셔너리에서 그림을 가지고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읽고 또 친밀해지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단어가 아주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게 선생님이 읽어주고 있는데요. 못 읽어서 제가 읽어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매일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해주는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매일 시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맨날 안 하려고 그러고요. 시키려 그러면 엄마 같이 하라 그러고, 엄마 옆에 있어야지 하고, 혼자서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제가 함께 읽어주는 겁니다. 같이 읽어주고, 크게 읽고, 따라해서 이 단어들 그림을 보면서, 아, 의미가 뭔지, 생각하고, 상상하고, 우리 단어 잘 읽어서, 우리 다음번에는 막 스펠링 외우고 힘든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는 좋은 버릇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B 부분의 마지막 15일 차고요. B만 우리가 한 8일 차, 9일 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길었죠? 그래서 16일 차 B. 36페이지, 37페이지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들이 한번 쭉 한번 읽는 거를 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36페이지입니다. 자, B 부분에 보세요. 비지, 그랬죠? 비지. 사람들이 각자 하는 일로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busy는 뭐냐면 바쁜 이런 형용사예요. 바쁜, busy. I am busy. 나 바빠. 이럴 때. When you are busy, you have a lot to do. 그랬어요. Lots to do. 그랬어요. 당신이 바쁠 때 당신은 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 일이 많다. 이럴 때 busy 쓰는 거예요. busy, 바쁜. 자, but means except. but은 제외하고라는 전치사가 있고요. 그러나라는 등위 접속사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요. 그러나라는 뜻이고요. but이 뒤에 명사만 있으면 제외하고라는 전치사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but 그러나 제외하고. butcher 그렇죠? 정육점이네요. 푸죽간. 그래서 고기를 도축해서 파는 사람을 butcher라 그래요. 그래서 butcher shop 그러면 정육점 이렇게 되겠죠. 버처라고 해도 정육점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A butcher is someone who cuts and sells meat for people to cook. 버처는 그러니까 푸죽간 사장님은 사람들이 요리할 수 있는 고기를 잘라서 파는 사람이다. butcher. butterfly. 이 butterfly라는 단어는 단어 외울 때 처음 외우는 단어죠. 보시면 알죠? 이게 뭐예요? 나비죠? butterfly. butterfly is an insect with a thin body and four wings. butterfly. 나비는 마른 몸을 가지고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벌레이다. 나비, butterfly. 자, button. 그래서 button. 이렇게 옷에 달려 있는 단추일 수도 있고요. 배꼽에 달려 있는 단추가 뭐죠? belly button. 엘리베이터에 이거 누르는 거 있죠? 버튼. 버튼은 버튼이에요. 왜냐면 외래어거든요. 자, 영어가 우리나라 말로 정착한 걸 외래어라 그러죠? 그게 버튼입니다. 자, 버튼, 단추. buy 그랬어요. When you buy something, you pay for it. 당신이 어떤 것을 살때 당신은 그것에 돈을 지불합니다. buy는 여기서 사다라는 뜻이에요. buy 이건 전치사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by가 첫 번째는 옆에, 근처에 이란 뜻이 있어요. by means near or beside. 가까이나 옆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 by 그랬어요. 두 번째 by. 자, 이 by는 어떤 수단에 의하여 란 뜻이에요. 이 by죠. 의하여. 어떤 수단에 의하여, 누구에 의하여. 이 by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이 바위 뒤에 있는 명사가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거든요. 그래서 by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의하여란 뜻입니다. 마지막 오늘 be에서 처음 배운 것은 busy, 바쁜, 할 일이 많은, 바쁜, busy. But, 그러나 제외하고 butcher, 정육점, 포죽간, butterfly, 나비, button, 단추, button, by, 사다, by, 근처에 옆에, by, 의하여. 자, B를 끝났습니다. 다음번에 C 넘어가는데, 우리 오늘 B 마지막으로 한번 쭉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처음에 뭐였죠? baby, 아기, back, 등, back, 뒤쪽, bad, 안 좋은, bad, 아픈, bag, 가방, bake, 굽다, baker, 제빵사, bakery, 제과점, 볼, 공, balloon, 풍선, banana, banana, band, 고무줄, bank, 은행, bank, 강두, barber, 이발사, bark, 짖다, bark, 나무껍질, barn, 외양간, basket, 바구니, bat, 방망이, bat, 박쥐, bath, 목욕하다, bathtub, 목욕통, be, 일형식 동사로 비동사, 있다, 존재하다, be, 이형식 동사로 이다, 상태이다, beach, 해변, bean, 콩, bear, 곰, beautiful, 아름다운, because, 때문에, bed, 침대, be, 벌, before, 전에, begin, 시작하다. beginning, 시작, behind, 뒤에, believe, 믿다, bell, 초인종, belong, 소유하다, belong, 속하다, below, 아래에, beside, 옆에, between, 사이에, bicycle, 자전거, big, 큰, bird, 새. birthday, 생일, bite, 깨물다, block, 장난감 block, 건물이 있는 장소, blood, 혈액, 피, blow, 불다, board, 나무판, boat, 작은 배. body, 몸, hair, forehead, head, eyebrow, eye, ear, nose, cheek, mouth, chin, neck, shoulder, chest. back, hip, arm, elbow, wrist, hand, finger, stomach, belly button, knee, leg, ankle, foot, toe, bone, 골격, book, check, boot, 장화, bone, 갓 태어난, 출생한, both, 둘 다, bottle, 병, bottom, 맨 밑에, bow, 나비 넥타이, bow, 활, ball, 둥근, 그릇, box, 상자, boy, 남자아이, 소년, bread, 빵, break, 깨다, breakfast, 아침 식사, bridge, 다리, bring, 가지고 오다, broom, 빗자루, brother, 남자 형제, 형, 아우, brush, 솔, build, 짓다, building, 건물, bump, 부딪히다, bump, 덩어리, burn, 타다, bus. busy, 바쁜, but, 그러나, 제외하고, butcher, 정육점, butterfly, 나비, button, 단추, button, by, 사다, by 옆에 근처에 바이 의하여 수단. 자, B 부분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또 열심을 다해서 C 부분 하도록 하고요. 오늘 16일차 했습니다. 자, A와 B 부분이 끝났거든요. A, B 둘 다를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그런 또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우리는 C 처음 시작하는 17일차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골든호수임이었습니다.